비연애인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며 남편에 대한 신상 공개를 걱정했던 박나라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지난 26일 서울 모처에서 영상일을 하는 연하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린 박나라. 결혼식장에는 박나라의 결혼을 축하하는 연예계 동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는데, 과거 MBC 시트콤 뉴 논스톱에서 박나라와 함께 출연했던 배우 정태우는 결혼 축하해 행복해야 해라며 인스타그램 스토리와 게시물을 통해 박나라 결혼식 현장을 공개했다. 박나라와 함께 찍은 셀카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나 결혼식 식순이 적힌 카드를 찍어 올린 게시물에는 박나라가 공개를 원하지 않았던 신랑의 이름이 고스란히 담겼다. 앞서 박나라는 결혼 소식을 직접 알리며 비연애인은 제 친구가 혹여 일터에서 저로 인해 불편함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부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후 박나라의 연인이 SBS 드라마 VIP 촬영 감독이라는 사실과 함께 온갖 추측이 난무하자 박나라 소속사 라원문화는 예비 신랑과 관련한 무분별한 추측 기사와 신상 유포를 자제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라면서 가족을 공격하는 글이나 도를 넘는 신상 유포에 대해선 악의적인 것으로 판단, 소속사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두의 터프 포스트.